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외치시는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남본 시장 사랑해 주세요.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좋네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 상인들의 진심을 알기에 오늘도 대성공입니다. 아, 오, 많이 들어섰네요. 네, 엄마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10등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렇게 추운데요. 네.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문시장 반값 세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한 잔치에 모두들 추운 줄 몰랐는데요.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니까 기쁨도 두 배입니다. 2012년 오늘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좋아도 어떻게 좋다고? 아, 남북시장 이후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네. 어. 김다나 신용은 김다나 승입니다. 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달린 가수 김다나가 부릅니다. 정기적금. 김종환 씨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조문 선배가 아니라 더 다행이죠. 아, 저는 큰일 날 뻔했네. 네? 2013년 내년도에는 더 정성껏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찾아서 남문시장 가야 됩니다. 남문시장 파이팅입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새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늘 훈훈한 전통시장을 위해서 홍보하시고 알리느라고 김종환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네, 비 맞고. 네. 달린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상기모델 똘똘 뭉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한없이 퍼부어주시는 뜨거운 고객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네. 새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주목하십시오. 장터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면서요. 네, 아주 확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시장의 최고를 뽑아서요.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6시 내고행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방송은요. 내년에 첫 방송으로 부산의 부평시장에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테마 여행 지금 떠나볼까? 여행작가 유성용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넘이 여행을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남녘당의 관문인 무등산에서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 그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네. 가는 한 해가 아쉬운 듯 차분하게 태양이 떠오릅니다. 12월의 끝자락 그렇게